워스쿨 반갑습니다.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, 저는 24/7 칠링 되겠습니다. What's good? I'm 24/7 chilling. Now I'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, R&B, and all the black music.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. If you like my channel, please subscribe, like, and notification. You already know. Blast 24/7 chilling. 아, 지금 제가 요즘 하루하루가 너무 바빠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찍는 것도 짬이 날 때마다 찍어야지, 안 그러면 시간이 없어가지고 아 너무 힘들더라고. 오늘 제가 시청할 비디오는 그 지난번에 이보랑 같이 콜라보했던 래퍼였어요. 텐고? 이 래퍼의 그 솔로 뮤직비디오가 올라와가지고 이거를 보려고 합니다. 제가 뭐 구독자분들께 사전에 가사나 정보에 대해서 좀 알아서 이렇게 좀 촬영을 하는 편인데, 와 요즘 너무 시간이 없는 거예요. 그냥 봐야 될 것 같아. 제목이 Zuzil? 이렇게 읽어야 되나? Zuzil? 8월 19일에 업로드된 비디오고, 오 그때 이보랑 함께 들려줬던 비디오는 붐뱁싯의 어두운 그런 바이브였는데, 이 곡은 굉장히 밝아요. 댓글에 가사가 있길래 해석을 해보니까 굉장히 짝사랑하는 내용인 것 같았어. 뭐 그녀가 나를 좋아하지 않아도, 그녀가 나를 외면해도 나는 그녀를 뭐 여전히 좋아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는, 약간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. 요즘에 제가 너무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아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겠어요. 그래서 좀 뭔가 이런 마음의 안정을 찾는 그런 음악들을 좀 찾고 있는 편인데, 이 음악이 약간 저의 테이스트에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탱고의 Zuzil? 예, 비디오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Yeah, okay, let's get into it. Yup,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?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? 역시 피로를 풀게 해주는 데는 이런 칠 바이브가 필요한 거죠.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여자를 보고 상심을 한 것 같아. 오케이. 어, 나 이렇게 싱잉 랩도 잘하는 래퍼인지 몰랐어. 오, 와, 되게 좋은데? 어, 막 싱잉 랩에 바이브레이션도 있어. 어, 놀라워. 목소리가 되게 좋네. 오. 아, 이거 바이브가 진짜 좋아. 아, 이거 가장 칠해요. 야, 어 이런 바이브인 줄은 전혀 몰랐는데. 요즘 래퍼들은 그냥 랩이나 뭐 싱잉 랩이나 이것저것 다 잘하는 것 같아. 와, 바이브레이션이 있는 막 랩 뱉을 때, 어 좀 놀랐어요.
와 이런 모습도 있었구나 싶어가지고 이보랑 함께 했을 때는 진짜 이 래퍼는 약간 좀 분배비 잘 어울리는 래퍼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 좀 굉장히 좀 다재다능한 느낌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. 마치 어떤 느낌이었냐면 모지 같았어. 모지도 스틸이라는 곡에서 저는 아직도 그 붐뱁의 충격이 잊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또 다양한 음악들을 또 많이 들려주더라고. 근데 재능이 워낙 많은 래퍼니까 아까는 모지 같은 그런 좀 다양한 비트에서도 자기의 색깔을 잘 표현하는 그런 래퍼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저는 좀 되게 괜찮게 들었어요 이 곡이.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.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/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.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Peace out.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,